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산 애너빌리티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빠지는 모습 보이죠? 쭉 음봉 나오면서 아랫골이 계속 달고 있네요. 그죠? 두산 애너빌리티 제가 계속해서 거의 찍고 있는데, 뭐라고 처음에 말씀드리냐면 두산 애너빌리티 저도 주주로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함께 가겠다라고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죠? 그리고 빠지더라도 얼마까지 빠질 거라는 전략 대응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오늘 좀 빠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2만원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21선으로 쭉 밑으로 뺐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전략과 대응하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하기 앞서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누르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 애너빌리티, 제가 그동안에 계속 기업에 대한 호재 그리고 원전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주식은 주가는 다 엮여 있다, 자, 뭐와 뭐와 다 엮여 있어서 앞으로 상승 랠리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근데 개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주식은 누구와 반대로 매매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누구와? 세력. 그죠? 주포들과. 세력들과 항상 반대로 매매하셔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 자리, 팔 자리 둘 다 아닙니다. 자, 같은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보유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관망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쭉 밑꼬리를 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장중에는 얼마까지 빠졌었냐면, 19,410원까지 찍었습니다. 아래로. 자, 그리고 시가는 2만원부터 시작해서 이제 4% 5%까지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두산 애너빌리티는 현재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이다. 개인들이 무덤을 만들고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현재 두산 애너빌리티에 악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애너빌리티에 대한 어떤 악재 말고 다른 이슈도 뭐든 간에 좋은, 나쁜 것들 하나로 정보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역시 세력들은, 자, 그동안에, 봐봐요. 저가의 매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팔아야, 떨어뜨려야만 저가의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그래서 밑으로 쭉 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동요하지 마셔라. 주식 하시는데 이걸로 동요하시면 큰돈 벌 수 없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컴퓨터가 진짜 말이 안 나. 컴퓨터가 날이 더우니까 컴퓨터도 참 오류가 계속 생기네요. 죄송해요. 자, 보시면, 자, 여보세요. 21선을 이탈했었어요. 장중에 19,000원까지 내려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다시 21선으로 안착하고 있죠. 그죠? 중요한 거는 항상 지금 조정 중일 때 21선에서 안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굉장한 21선이 1차 지지선입니다. 그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뚫리면 이제 그때는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충분한 주식은 100%가 없기 때문에 얼마까지 열어두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기억하시죠? 자, 맞습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이게 크게 세력들이 들어와서 갭상승 하던 날 이들이 손에 쥐고 있던 가격 18,000 언더. 이 가격까지는 열어두셔라. 왜? 갭매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주식은 갭상승하면 여기 갭매우기를 시작합니다. 자, 계속해서 갭매우기를 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된 기사 아니면 허위 기사, 오보 이런 것들로 흔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탈탈탈탈. 자, 그러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죠? 오늘은 19,000원까지 빠졌지만 18,000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 다시 올릴 것이다. 왜요? 그죠?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했죠? 이런 형태. 이게 뭐죠, 여러분들? 네. 캔들로 말하면 역망치형 캔들을 계속 출현시키고 있다. 자, 역망치형 캔들은 왜 나오는가? 네, 여러분들을 흔들기 위한 네, 세력의 흔적이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력의 흔적이고 세력이라고 세력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계속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갭매우기를 할 것이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전략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오늘 같은 거 지켜보시면서 아, 우리가 할 건 뭐다? 보유하시면서. 그죠? 아, 또 세력들이 장난질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다고 니네가 털려고 한다고 내가 털릴까? 난 보유한다. 라는 걸로 뚝심 있게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 20%가 아니라 정말 투자한 에너빌리티는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상승의 모멘텀에서 이제 열차가 막 출발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렸죠. 언제까지는 보셔라. 7월 중순까지는. 아니면 최대 7월 말까지는 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아직 멀지 않았죠. 이제 6월 말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차를 타셔서 탑승하신 열차를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중간에 하차하지 마세요. 중간에 하차하시면 여러분들만 손해. 아셨습니까? 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호재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역시 계속 개미들을 탈탈 털고 있는 우리 이 나쁜 세력들 털리지 말고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자, 그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새로운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필리핀과 포괄전 협력 이미 보셨죠? 네. 어제 저녁에 나왔네요. 자, 전력기업 메라콜 경영진 창원 방문했고 바탄 원서 SMR 가스터빈 등 협력하기로 했다. 현지 전력 수급 기후 위기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기 중심에 누가 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자, 필리핀이죠. 그죠? 최대의 전력기업인 메라콜에 그죠? 여기에서 주요 경영진이 이미 창원 본사를 방문했죠. 자,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추진하는 필리핀 에너지 사업. 자, 포괄적으로 가속화하기로 했다. 자, 여러분들, 이 메랄코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전력업체예요. 필리핀의 약 55%를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이죠. 자, 여기와 협력해서 여기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가속화,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여러분 호재이죠. 자, 그리고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볼까요? 네. 자, 맞습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광고가 많죠? 와, 환장하겠네. 진짜. 네, 죄송해요. 자, 여러분들,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1위다. 뭐가 1위입니까? 네, 맞습니다. 테마별 주식. 자, 트렌지 주스. 전추죠. 키워드 검색량과 구글 트렌드. 자, 랭킹파이가 자체적으로 합산한 산출한 거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다. 그리고 주식의 고수들이 항상 지금 많이 담고 있는 종목보다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이버나 아니면 뭐 기사 검색어에 치잖아요. 그러면 변함없이 호재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최근에 보시면 며칠 계속 이렇게 하락의 음봉이 나오니까 4일 연체 하락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 이거 왜 이러지? 근데 중요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21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계속 21선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더라도. 자, 우리의 지지선 1차 지지선 뭐다? 21. 그리고 여길 떨어뜨리긴 쉽지 않은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뭐라고 했죠? 18,000원과 19,000원 사이에서는 뭐다? 매수하셔라. 절호의 찬스가 왔다고 생각하셔라. 왜?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이기는커녕 지금 현재 호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중심에 고수들이 다 달라붙고 있는 종목이다. 그럼 나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마음을 붙들어 매셔라. 자, 주식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로서 저도 한마디 하자면, 자, 저는 목표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1차 목표가는 저는 7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원래 주식이라는 건 전략 매도를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요. 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항상 목표가를 지정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는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목표가 얼마다? 네. 7만 원입니다. 자, 근거가 있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근거 없는 거를 막 그냥 얘기하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자, 2차 목표가 얼마? 전 14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14에서 이 언더겠죠. 자,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과거에 1억을 보시면 됩니다. 최고가가 얼마였습니까? 14만 6천 원. 자, 그리고 전저점이 얼마였습니까? 7만 원대. 보실게요. 자, 보실게요. 자, 7만 원. 근데 이때 분명히 이때 무슨 어떤 호재가 있었고 재료가 있었나요? 자,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겠다. 자, 그래서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안심을 드리고 확신 있는 주식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결국 주식은 예측이죠. 예측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뭐 예측을 했다면 대응을 잘 하시면 되죠. 그죠?
자, 대응은 누가 해드린다? 제가 해드린다. 예측 제가 해드리죠. 예측은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으로 차트를 분석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죠? 자, 과거를 봐야 돼요. 항상 주식은 역사를 기록하면서 나가죠. 자, 과거의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면 되죠? 기술적 분석.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 되겠죠. 자, 가장 좋은 건 상승 재료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 모든 걸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갖추고 있다. 충분히 갖춰졌고, 일발장전. 자, 이제 막 튀어나가기 직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분명한 건 세력들이 이렇게 아무리 놀려대도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네, 보유하시면 된다. 자, 저항과 지지를 제가 다 알려드렸고, 이 중에 파동이 있을 거라고 알려드렸고, 또 어제는 세력 패턴 분석을 하면서, 그죠? 삼각수렴을 알려드렸죠. 상승 삼각수렴. 자, 이거죠? 상승 삼각수렴 모양입니다. 자,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여기 안에서만 좁게 움직입니다. 계속 저 좁게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꼭지점에 만나는 이 시점부터 갑자기 슈팅이 팅! 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주식에서 세력 패턴 분석을 많이 한 저로서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의 변동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상승, 그죠?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 상승, 삼각 수렴. 자,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자, 힘내시자고요. 오늘 뭐 이렇게 빠지고, 특히 뭐 19,000원까지 빠졌을 때, 우와, 어떻게 하시면서 또 팔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분명한 건 18,000원 요때 세력이 크게 들어온 날, 이날까지는 길을 열어두셔라. 왜? 이들이 잡아 빼고 또 빼기도 해야 야금야금 먹을 때 저가의 매수를 할 수가 있죠. 그죠?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빠질 때 사실은 여러분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단타도 추천해드려 볼까요? 자, 이 기업은 송전망 관련주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살 수 있습니다. 송전망 관련주. 자, 뭘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거 공개하도록 할게요. 지금 잡으셔야 되는 종목. 다 단타로 수익 보셔야 이런 조정장에 여러분들 버티실 수 있죠. 그리고 수익을 보신 걸로, 그렇죠, 이렇게 내려올 때 사셔라. 추가 매수 하셔라. 라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께 두 가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 제공 해드립니다. 자.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하셔야 됩니다. 왜요? 네, 주식은 예측하고 실시간 대응이죠. 자, 실시간 대응해드리려고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말이죠. 자, 이 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대응을 받고 계세요. 무료로. 당연히 무료여야죠. 자, 전일에도 제가 이런 멘트를 썼죠. 오늘 오전에 DN 디파마텍 비만치료제 이야기 해드렸었죠. 급등 나왔네요. 자, 펩트론도 급등 나왔어요 라고 했죠. 자, 종목을 저희가 이렇게 단타 개념으로 드리는데 오늘 급등 바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또 밑으로도 한번 볼까요? 네, 주자론.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는 뜻으로 제가 만든 방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이렇게 정보가 계속 나가고 있죠. 네. 자, 정확히 재룡전기, 세명전기, 폴라리스 AI 저희 추천했었는데 미리 얘기드렸는데 오늘 가고 있죠, 절도주가. 자, 여러분들 주식은 정보에 사야 됩니까? 아니죠. 정보엔 팔아야죠, 확정되면. 그죠? 뉴스가 다 알게 되면, 누구나 알게 되면 그땐 파는 거고 소문에 사셔야 되죠. 그 소문,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개인분들도 많이 요즘 아시겠지만 이미 뉴스에 보도되고 기사화되는 거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때는 좀 급등하기 때문에 바로 급등하고 급락할 수 있죠. 모든 재료가 기대감으로 가는 게 주식이라서 급등했다 급락할 수 있습니다. 자, 소문에서 물밑에서 사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쪽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저희가 빨리 알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뱅에 무조건 입장하셔야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010-5073-749 하나 번호로 받겠습니다. 보성이라고 주세요. 왜 보성이라고 받을까요? 네, 여러분 제가 단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성이라고 주세요. 자, 2, 3일. 그러니까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중으로 급등할 종목 드리겠습니다. 자, 일전도 제가 보성으로 회신 받은 적 있었죠? 힌트는 나갔죠, 그죠? 정확한 건 타점 받으셔야 되니까 문자로 보성이라고 회신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장중인데 아직까지 마감되지 않았어요. 오늘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밑으로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걱정하지 마셔라.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어쨌거나 두산 NFT 마감 이후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전혀 호재 플러스밖에 없다. 악재는 없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세력들의 놀잇감이 되지 맙시다. 아셨죠? 자, 문자로 회신 주신 걸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자, 이런 대응 가능하시려면 여러분들 얼른 문자 남기셔야 돼요. 무료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010-7373-7491 보석 남기신 분 단기 종목 드릴 거고. 아, 문자로 계속 투자 앤어빌리티 그럼 얼마나 갈수 있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살짝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투자 앤어빌리티 갖고 있다. 자, 1차 목표가는 저는 얼마로 잡고 있냐면,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저는, 두산 NFT 1차 목표가 7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 근거가 있겠죠? 자, 그 근거에 대한 설명도 추후 영상에서 올려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 충분히 7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제가 영상에서 업그레이드로 정확하고 신속하고, 또 확신 있는 주식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서 오늘 마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